훈제도 하고 싶어요. 훈제도 하고 싶어요? 길쭉한 거 이렇게 자르고. 승재 이거 위험. 위험한 데 승재가. 그럼 승재야, 승재 이렇게 할까? 응? 아빠 가르쳐줘?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칼 없이? 네. 옛날에 TV에서 엄청 재밌게 했던 거야. 엄청 유행했던 거야. 설마? 자, 물을 주세요. 우리 생각하는 그... 아! 자,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변신. 진짜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자, 물을 주세요. 자, 물을 주세요. 아빠 뭐해? 할 수 있겠어? 아, 지금 약간 좀 표정이 뭐 갈리잖아. 이제 버무리자. 고춧가루를 넣어요. 어떤 걸로 잘해요 이제? 여기 강원도에서는요 황태 국물을 넣어요. 황태도 때가 많나 봐. 황태분이 노래. 감칠맛을 더해줄 황태 육수와 각종 양념 듬뿍 그리고 쪽파 갓까지 넣어주면 먹음직스러운 김치 속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제 김치속을 절여놓은 배추에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양념을 넣으세요. 오, 잘한다. 또 하나.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순재 잘하고 있어요. 다 넣었다. 할머니 다 다 했어요. 어머나 잘하네. 진짜 맛있어. 어머니 이거 김치 진짜 맛있네요. 그래요? 매운데 땡기죠? 네, 맛있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일을 하면서 주워 먹는 맛이 좋은데 저렇게 주워 먹기만 하면 옆에 사람이 조금 얄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뮤지털 박히죠? 네. 아빠 계속 먹으면 어떡해? 무슨 일 넣어? 맛있으니까 먹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먹어야지. 형제도 먹어 그러면. 자, 난 김장하는 줄 바빠, 아빠. 이게 너 뭐 하나 먹어보라니까 진짜 맛있어서 그렇게 먹어봐. 진재 형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니, 가만 보고 있으면 그냥 친구 같아요. 아니, 승재가 아빠 같아요. 벌써 역전이에요? 아, 무서워. 맛있어? 배추 많잖아. 빨리빨리 해. 아빠 혼자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고춧가루 빨리 안 남아.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아우. 하지 말고 빨리 해. 하지 말고 빨리 해. 아니 안 보고도 지금 아빠가 딴 거 하는 줄 아나 봐요.